결혼 23년 차 부부입니다. 네. 남편의 가게를 도운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제 나이 올해 49살. 제 딴에는 열심히 해보려는데 전산 업무는 처음인지라 실수가 생겨요. 그런데 남편이 응원은커녕 일 더럽게 못한다. 넌 출근할 때마다 기억이 리셋돼서 오냐? 리셋돼서 오냐?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말로 구박을 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혼이 났어요. 이제 남편 전화만 와도 심장이 아주 벌렁벌렁 거릴 지경입니다. 남편이랑 이렇게 계속 같이 일해도 될까요? 언제까지 부딪히면서 일해야 할까요? 아내분들이 아까 화 단단히 나셨는데 지금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시죠? 우리 사연의 주인공. 저 뒤에, 유독 아까도 뛰셨고 눈에 띄셨거든요. 핑크색 옷을 입고 네, 비비디색을 또 입고 네. 오셔가지고.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동차 부품 가게를 하거든요. 카센터십니까? 아니요. 부품... 카센터에 부품을 납품해주는. 부품만? 근데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직업이긴 하네요. 근데 저희 신랑은 20여 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가게를 차려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사람 쓰기에는 너무 많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보고 같이 해보자고 근데 저는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는 너무 갭 차이가 심한데 어린이집과 20년 전 저는 어린이집이었고 그러니까 아예 동떨어진 그 일을 하는데 간단하대요. 전산 업무만 하면 된대요. 간단하대요? 아주 간단하대요. 단순 업무래요. 그러면 뭐 하겠다 했는데 이제 갓 태어난 신생한테 앉으라고. 그러니까 주입을 막 시키는 거예요. 저 빨리 일을 배우라고. 주입을 막 시키다 보니까는 이제 과부하가 오는 거예요. 어르신이요? 그게 한 초반쯤에 전화로 와가지고 빨리 찾아봐라. 근데 앞에 화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잡해. 어디야?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아우씨, 옆에 있었으면 좁혔으면 좋겠다면서. 어머. 그 말을 듣는 순간 물론 제가 스스로 못한다는 게 화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난 집에 간다. 못 다니고 그냥 집에 갔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요번 설에도 이제 일을 너무 못해 1년이 됐는데도 조금 서툴고 일을 못하니까 장모님한테 이제는 반품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장모님은 자기 편이라 생각하고 이제 좀 위로 좀 해주고 그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저희 엄마가 고장 난 걸 왜 나한테 보냈냐고 고쳐서 쓰게. 근데 그렇게 막말을 하시면서 이제 좀 지능적으로 별명까지 붙여주신다고. 별명이 어느 순간 야 문갑이 이러는 거예요. 문갑이가요? 문갑이? 댄서 아닙니까? 댄서. 네. 약간 댄서 느낌이 있으세요. 문디가시나 비비 비실비시 돼서는 거기에 함축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저도 저희 가게에 들고양이가 이렇게 한 마리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양이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문세유라고. 문세유는 뭐예요? 문디 새끼 육갑등. 그렇게 들고양이한테 약간 이제 풀죠 마음을. 그러니까 같이 이 일을 같이 하기 전에는 되게 자상한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 스토커 수준으로 저한테 많이 집착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보시기에는 아내분께서 업무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지시나요? 일하는 거에 100 중에 90을 제가 하거든요. 나머지 10만 좀 보조를 해도 이렇게 했었는데 좀 못 제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고.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오고 가고 했었는데 그건 뭐 다른 그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그때 당시의 상황이 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옆에 애한테 그냥 아유 좀 한 대 찝어갔으면 좋겠네 요런 뉘앙스였지 뭘 조팬다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뉘앙스?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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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워딩이 조패버리고 싶다였다고. 가끔 가다가 개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발도 나와요. 개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발도 나와요. 너무 심하다. 전체적인 맥락을 들어야지 한 가지 한 가지만 집어보면 저는 죽일 놈이에요. 아 빌드업이 명분이 뭐가 있었다. 네. 일단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해도 너무한다 싶었던 그럼 아내의 실수. 저희 와이프의 실수는 거의 뭐 없죠. 너무 예쁜데 하는 것마다 다 예뻐요. 우세가 지금 기울어서 네. 지금 둘 중에 한 명은 기울어서. 확실히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요즘에는 한 6, 7%, 7, 8, 8, 9%까지는 올라옵니다. 그럼 좀 가르쳐 주시지 자상하게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를 해 줬는데 다 써주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서면 또 백지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건 빨리 알거든요. 근데 내가 관심 없는 건 말을 해줘도 뇌가 잘 안 받아들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도 좋아하고 자동차도 좋아하는데 디자인만 좋아하지 부품은 또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디자인은 제가 그거 하는 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부품은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이제 아내분은 차를 한 종류만 하는 게 아니시니까 이게 방대하리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또 남편분 입장에서는 야 그거 그 쇼바에 들어가는 거 그거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건 또 엔진에 들어가는 걸 넣어버렸네. 그러면 야 이거 저 한 번에 이거 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 몇 번을 힘들고 씨 그냥 문갑이. 한 15년 전에 중학생 친구들 강연을 간 거예요. 남자애들만 1,000명이 왔더라고요. 최악인데요. 벌써 생각해도 지금. 1,000명이 진짜 거짓말 저 일도 안 하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몸을 누군가 다른 게 내 몸을 지배할 텐데. 근데 애들이 이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강의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애드립에 오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드립 오바하니까 이제 앞에 있는 친구가 나이 먹고 고생한다 씨. 나와서 애들한테 새끼들 안 돼 중학교 이놈의 새끼들 전부 해병대 가야 돼 새끼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연예인이 왔어야 되는데 나 같은 강사가 와가지고 재밌게도 못 해주고 의미도 없고 웃기지도 않고 그 이렇게 제가 한 몇 주 보냈거든요. 내 직업은 의미가 없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못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아내분이 뭐 남편한테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계속 화만 나게 하네. 아 나는 쓸모가 없구나. 난 도움이 안 되는구나. 아 그럼 나는 막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그 사람의 말이 크게 확장돼서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10년, 20년 지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막 은퇴하고 그 저기 부품센터 은퇴했는데도 또 기분 나쁘면 또 말을 해요. 그때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 기억 안 나지? 문갑이. 나는 뭐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 근데 그거는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사람이 기억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왜? 지금 내가 너무 힘이 없잖아요. 나도 잘해주고 싶어. 근데 한다고 했는데 또 큰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남편은 나한테 화를 내. 그러니까 난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왜 말을 저렇게까지 해? 나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내가 나와가지고 전혀 모르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확장. 그냥 뼈에 각인, 마음에 각인.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 때 상처를 잘 받는데요. 가난할 때 상처를 받고 마음이 어려울 때 상처를 받고 신인일 때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처럼 다른 분들도 지금 세상에 적응이 안 되고 내가 이때까지 했는 건데 나 또 새로운 업무를 했어요. 그럼 그때 상처를 잘 받고 그때 감동도 잘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남편도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가족 더 잘하자고 하는 거지만 내가 상처를 줬다라는 사람은 야, 나 그렇게까지 안 했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더 화가 안 풀리니까 내가 더 오바해서 사과해야지. 아, 그때 미안하다. 진짜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진짜 자기야. 나 자동차 부품 나온 걸로 반지나 하나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우리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시죠. 그러시죠. 글쎄요, 뭐 와이프한테 해줄 말은 다른 건 없고 너의 존재 이유가 나에게 있고 네 문갑이 너의 네가 존재해야지만이 내가 존재하니까 뭐 아니 저는 너의 존재 이유는 부품 가게에 있어. 저는 이럴 줄 알고 마음이 너무너무 좁아해가지고 근데 너무 스윗하시네요. 카피바라기. 저는 결혼 생활 10년 동안 왕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왕? 이름하여 생색 대마왕. 아. 네. 아, 생색 닦기 봐요. 10년을 매일같이. 10년을 매일같이. 야, 너 남편 잘 만나서 나 같은 남편 없다. 어? 귀여워. 이런 말에 달고 살고요. 네. 이런 말에 심지어 9살 딸에게까지 야, 너 아빠 잘 만나서 이거 한 줄 알아. 어? 아빠 덕분이야. 이렇게 생색을 내요. 이제 정말 지칩니다. 네. 설마 김창옥 쇼 당첨은 본인 덕분이라고 생색 안 내겠죠? 우리 생색 대마왕님의 아내분이라면 이제 왕비님이시죠. 우리 왕비님 어디 계세요? 왕비님. 아, 오! 여기 계셨구나. 왕비님. 아, 오! 여기 계셨구나. 오! 오, 아까. 아까. 오! 사진. 오! 핸드폰. 네네, 이쪽으로. 그럼. 혹시 시간 괜찮은데?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잘 찍으실 것 같아요. 네. 봄이야. 그 처음 본 순간부터 아니 이분 그냥 사진 촬영 감독님이에요.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또 찍어주셨는데 또 집에 가서 이럴 거 아니야. 아유 사진 얼마나 잘 찍는다고 난리 치던지. 아유 진짜. 또 더럽게 생색내겠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생색을 그렇게 내시나요? 국밥을 좋아해요 저희 가족이. 네. 그래서 좋아하는 국밥을 조금 멀리 먹으러 가긴 하는데 네. 너 남편 잘 만나서 국밥 먹으러 가는 줄 알아. 국밥 사준 오빠야. 국밥으로? 스테이크도 아니고? 국밥은 나도 혼자도 먹을 수 있었는데. 너 없어도 나 혼자 걸어가서 먹을 수 있는데. 네, 그런 생색도 내고 또 아이 어릴 때 되게 어릴 때 이제 여행을 한번 보내준 적이 있어요. 오. 7년 전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아직도 가끔씩 얘기하죠. 7년 후에도. 네, 나 같은 남편 없다. 아. 7년 후에도 아직도. 난 그런데. 작년에 유럽 여행을 잠깐 이제 오빠가 출장 가는데 따라갔어요. 저랑 딸이 따라갔어요. 또 거기서도 많이 좀 이렇게 눈치도 보고 했는데 네. 자꾸 뜬금없이 지금 1년 됐거든요 거의. 네, 네. 근데 뜬금없이 야 넌 유럽 여행 갔다 오는 게 쉬운 줄 알아?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야 오늘 국밥 맛있는데 너 근데 그거 알아? 국밥 너 유럽 여행 가는 게 너 쉬운 줄 알아? 따님은 아빠가 생색 낼 때 이제 뭐라고 하나요 반응을? 딸한테도 많이 내거든요 저희가. 네. 이제 가족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네. 너 이런 아빠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 이렇게 매주 놀러 가는 아빠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생색을 해요. 근데 이제 아이는 이제 고마워 아빠 고마운데. 9살인데. 아빠가 계속 그렇게 말하면 고마운 게 사라져. 이 말이 정답이긴 하다. 그렇지. 딸내미 똑똑하네. 제가 듣기로는 시댁에서도 한번 눈물이 또. 시댁에서도. 네, 시댁에서도 이런 아들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아들이 없다. 부모님부터 그러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엄마
내가 태어나줘서 고마운 줄 알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런 아들 없다. 그리고 어제까지 시댁에 갔다 왔는데 네. 친조카한테 네. 삼촌 내일 녹화한다며 그랬더니 아 방송국에서 제발 나와달라고 방송국에서 제발 나와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우와 진짜로? 이 X들 방송국 X들 아주 그냥 나와달라고 전화를 몇 번이나 쳐하더라고 TVN 이 X들 아이고 네. 에이 그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자 일단 우리 이제 남편분에게 마이크를 살짝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저희 가족은 굉장히 화목하고요. 화목이 네. 뭐예요? 네, 굉장히 화목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색을 내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있어요? 궁금하다. 비싼 거 이제 뭐 하기 어려운 거 해줄 때는 생색 안 내고요. 오히려 소소하게 아주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것들. 국밥 같은 아까. 예, 그게 타격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생색 내야지. 뭔지 알겠다. 타격감 얘기 나왔어. 그래서 굉장히 제 생각에는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이제 와이프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기만 하면 사실 삶이 건강하지가 않거든요. 도라이 같은데. 근데 시댁에 가서 그러는 그럴 수 있어요. 본인 부모님이니까 친정에 가서는 그러지진 않죠. 장모님 장인어른 앞에서. 친정에서는 다시 나이스해져요. 제 생각엔 바운더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유독 그러는 것 같아요. 혹시 밖에서도 생색을 좀 내시는 편인가요? 밖에서는 안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밖에서는 또 안 그래요? 밖에서는 그냥 나이스한 친절하신 분. 근데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시고 아내분이 이렇게 뭐라고 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한국 남자들은 약간 쑥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되게 잘해준 것들을 쑥스러우니까 농담으로 이걸 날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너무 내가 진지하게 잘해주면 아니 좀 이거 좀 그렇잖아. 나 부끄럽지. 내가 나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한 거를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예요. 봐보세요. 남자들이 어떤 줄 아세요? 자, 음식 엄청 좋은 거 사왔어요. 샤인머스켓 사왔어요. 애플망고 사왔어요. 자기야 어떻게 이거 남자들 잘 모르는 과일인데 사올 생각했냐? 그러면 내가 자기 사랑하잖아. 나 그래서 사온 거야. 이러지 않아요. 주웠어. 꼭 저렇게 걸어가야 돼? 걸음걸이가. 아파트 앞에 떨어졌더라. 동남아 과일이 우리 집 아파트에 막 솟아.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서양 남자들처럼 대놓고 그런 스윗한 남자 별로 없어요. 왜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스윗하게 한 거 본 적이? 거의 없는 남자들인데요. 그리고 오히려 아내한테 잘하면 제 팔부출 같은 놈 쟤. 맞아 그러더라고요. 쟤 지마누라밖에 몰라가지고 저런 놈이 뭔 큰 일을 하려고 쟤. 그런 언어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어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남자분은 마음으로 다 하는데 그거 이렇게 내가 그냥 잘하면 그 영광이 다 나에게 오잖아요. 네. 그럼 야 나한테 그런 영광 보내지 마. 나 이거 털어. 그러면 여기서 약간 모질한 짓을 해야 이걸 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모질이라면 처갓집 가서도 하거든요. 장모님, 저 같은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모질이. 네, 행복한 줄 아세요? 저는 국밥도 사준다고요. 사위 잘해도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이제 모질이잖아요. 그거는 너무 우리의 결핍이 많아서 생긴 모질인데 아까 아내분이 그러시잖아요. 친정집에도 안 그러고 외부에도 안 그런다. 가족들한테 그런다. 이제 이 쑥스럽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나에게 영광이 오고 이러는 거 됐다 하지마. 오히려 나 까 그냥. 나 그냥 막 이런 게 좋아. 이런 약간 중고등학교 소년의 마음. 순수한.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네요. 순수한 마음. 네. 그리고 다 잘하고 생색내는 거는 저는 맨날 해도 돼요. 다 잘하니까. 이런 생색은 완전 찬성. 맞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뭐 생색내고 싶었는데 못 낸 거 있으면 한번. 김창옥 쇼에 당첨된 거는 누구 때문일까요? 저 와이프가 이제 좀 필력이 좋아서. 네. 네. 오~
아니 생색을 안 냈더라면 못 나왔겠죠. 그렇죠.